주변에 적들이 많아서. 간음성 정상에도 코로그가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일단 귀찮으니 패스하고. 아, 요거 세이브 파일 얘기했었나요? 간원 잡았던 거라고. 일단 클리어는 했고 도감은 아직 미완성이라 할 게 많습니다. 여기 들어가면은 성이라서 간원 토벌 또 해야 되니까 일단 패스. 지금 어디쯤이냐? 지금 DLC도 해야 되는데 안 한 게 많아갖고. 일단은 좀 돌아다니고 있어요. 여기였나? 원래 여기 올라가려고 온 게 아닌데. 여기였나 확실치 않은데. 어? 뭔가 들켰네. 뭐 요리야? 뭐야, 왜 안 먹어? 여기가 젤다의 뭐 연구실. 이쪽이 아니네요. 아, 요 앞에 지금 빛나죠? 기억의 장소. 이거였나? 여기네요, 요거. 여기가 여기거든요. 왕가의 대검인 것 같은데 안 넣었나? 넣은 거 맞죠? 어, 무심의 대검이었어. 대검이었네요. 왕가의 대검인 줄 알았는데. 그냥 잡죠. 이미 보스전까지 다 치는 마당에 뭐 거리낄 때 이렇게 있다고. 이건 뭐지? 아닉스입니다. 제다의 일기네요. 길이 막혀있고 지금 개인적으로 지하서고였나? 거기 아 지하
소고가 아니라. 뭐였더라? 지하 감옥? 그쵸. 감옥에 갈 예정이라. 챙겼습니다. 어디지? 이쪽일 텐데. 오른쪽 직진으로 와서 가면 될 것 같긴 한데. 대충 왔는데 가디언이 있네요. 이쪽인 것 같아요. 무심의 대검 공격력 좀 세죠? 그래서 지금 왕가의 대검이 있어서 뭔가의 양손검은 처리 좀 하죠. 전기화살이었네. 쓰고 있었죠. 원래는 관문 좀 갈까 했는데 라이넬이 아직까지 어려운. 사실 뭐 그렇게까지 어려운 건 아닐 텐데. 개인적으로 제다 게임의 진보스는 라인엘이 아닐까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코르그가 있네요. 접다가 가디언한테 걸리는 거 아닌가? 왜 이렇게 빨라? 하나 어딨어? 자, 코르그 열매 하나 얻었고요. 입구가 이 근처일 텐데. 바로 아래죠. 지하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이 한 마리 잡고 몬스터들이 꽤 센 애들이 있어서 조심해야 되고요.
들고 있겠죠? 아이고, 한테 맞았네. 얘네들은 피지컬이 무기라서. 이런 쓸데없는 한 대짜리 공격에도 우리 링크님이 사망할 수가 있어요. 별로 세지도 않은데. 근위의 양성공 주머니가 가득 찼네요. 쓸모없는 칼이 잔뜩 있는 거 하나 버리고 여기 보면은 몬스터들이 좀 숨어있는데 넘쳐나는 전기화살 한번 지져주고 상대하는데 전기화살을 쓸 필요는 없으니까. 자 이젠 아구 쓸데없는 거에 맞아버렸네. 다섯 개짜리 아깝고 지금 칼이래 창방향으로 뛰었는데 신기하게 안 맞았죠. 루피가 있네요. 자 여기 보면은 프리즌 뭐였는데 프리즈 로드 녹슨 방패 필요 없어요. 칼들이 워낙 좋은 게 잔뜩 있어서 차가운 봉을 아니지 용골 모리고 얘를 버리면 되겠구나. 너 저리 가. 어디다 던지는 거야? 숨어있는 통로를 발견해서 들어왔고요. 나무화살 방향이 이쪽인 거지. 지금 여기 가면은 별거 없거든요. 이 게임에서 두 번째로 소중한 아이템인 그 뭐야 용사의 방패를 얻으러 가야 되겠어요. 시간이라 시간 아니어도 상관없나?
일단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요 녀석이 부활할 거라서. 밤이면 안 나오려나. 나는 한번 쓸데없는 생각을 해보면서 낫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무슨 소리지? 상관없네요. 스탈 히녹스 뭐야? 눈 떠 있습니다. 쓸데없는 데다가 계속 날리고 있습니다. 뭐야? 벽을 왜 타고 있어? 뭐지? 지나가면 되죠. 열심히 때려주면 되고요. 타임록 업그레이드 시켜놨으면은 요런 방법도 돼요. 근데 이거 왜 안 죽지? 잡았다. 끝났네요. 자, 지금 얻으러 가기 전에 방패 지금 풀로 차있죠? 못 얻거든요. 근데 지금 상자에서 꺼낼 생각이 아니라서 그건 괜찮습니다. 자, 애들이 다 좋은 거죠. 고민을 해야죠. 하나 버리고 내전에 대거 왕가의 검. 지금 요게 화염의 대검이 똑같은 게 두 개나 있는데 머리 불린 창 하나 버리고 왕가의 창은 쓰레기 같은. 아, 이건 근데 팔 수가 있어서. 그래, 왕가의 창으로 바꿔줍니다. 여기 보물상자에 용사의 방패가 있어요. 하일리아의 방패. 자, 이렇게 되면은 얻었던 게 되는 거라서 시작의 마을에 가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작의 마을 가서 사면 되니까 그건 괜찮고 마저 조금 진행할까 합니다.
왕가에 그 반짝반짝하죠. 그러니까 이번에 제가 여기 들어온 게 지금 처음이라. 길을 대충 알고 있어서 별로 안 왔거든요. 차가 몸으로 찔러주죠. 이건 근위의 장일 텐데. 쓰레기 같은 쓰레기지. 내구도가 정말 쓰레기죠. 나온 거 있나? 자, 지금 저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뭔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위로 올라가서 점프해서 갔었나? 가물가물하네. 기억도 안 나네요. 뭐 밑에서 반짝반짝 거리지? 아, 사과였네요. 리토에 뭐 나에게 한다. 사신수 깨면 그걸로 그냥 쑥 날아가면 되는데 지금 없죠. 사신수를 하질 않아서. 자, 위로 올라왔고요. 여기 뭐 있었던 것 같은데. 아, 이쪽이다. 깨면은 리잘포스. 기사이고 기사의 방패 다 있는 것 같긴 한데 체크만. 그 다음에 요거 톡 쳐주면 바람 올라옵니다. 위로 갈 수 있어요. 이제 보물상자 근인가? 오, 이 드래곤 이빨 주가. 그래서 어디지? 위로 바로 올라가면 자 안쪽에 그 무기고였나? 그걸로 갈 수 있어요. 아닌가? 식당이었나? 잠깐만 보고 가죠.
패는 괜찮은데 무기가 지금 바뀌었죠. 부서지면 프리즌 로드 조금 아까운데 그녀의 창으로 찌르죠. 자, 방패는 지금 쓰레기 같은 녹슨 거 버리고 다른 걸로 바꿔주고요. 회장만 구경하죠. 나가는 길인가? 물이 있는 걸로 봐서는 감옥이랑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모르겠어요. 아, 그냥 바뀌네요. 대병기 와서 좋아요. 병기고 쪽이 아닌가? 훈련소네요, 훈련소. 자, 리절 포스 있고 부서질 것 같죠? 역시 쓰레기 같은 창. 자, 저거는 아이템으로 바꿀 수 있는 거니까 일단 최대한 보관하는 걸로. 어? 처음 보는 칼인데? 기사의 양손검. 필요 없네요. 아, 여기 보물 상자 있어요. 없어서 버렸거든요.
보물상자. 내 드래곤 이빨. 여기 보물상자 하나 있네요. 근위병 세트. 근위병 세트는 지금 DLC에서 나오는 거라 지금 되고 있는 칼이 근위의 양손검일 것 같은 느낌인데. 그쵸, 근위의 양손검. 왕가의 양손검. 녹슨 양손검 필요 없고요. 아, 이거는 녹슨 방패. 근위의 양손검. 널 버리겠어. 어? 버린 거 아니었나? 자, 뭐 얻을 것도 없고 도망가자. 탈출해서 밖으로 나가겠습니다. 어차피 요정도 한 마리 남았고 라이네를 좀 잡으러 가야 되는데. 라이네는 어떻게 해야 되나. 자, 밖으로 나왔습니다. 여기였나? 어딘가에서 근위 세트를 사는 아줌마가 있어서 일단 그쪽 마호관으로 한번 가볼게요. 병원 변두리 마호관 한번 가보고. 그 다음에 바로 시작의 마을 가서 하이랄 방패를 살 예정입니다. 그럼 두 개를 가질 수 있어요. 감옥을 다시 가야 되는 귀찮음이 있긴 한데. 무기 좀 뺄까요? 번개 맞으면 요정이 하나 남았는데 죽을 위험이 있어서. 응? 여기 아닌가? 아줌마가 안 보이네요. 별 수 없죠. 시작의 마을로 일단 이동할게요. 팔았으면 좋겠다. 사실 사본 적은 없어요. 이쪽 집이었던 것 같은데. 왜냐면 오자마자 집에다 복원만 해가지고 써본 적이 없어서 살 일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멀쩡한 방패를 부수기도 그래갖고. 이 집인가? 아니네요. 어디야? 이쪽 집도 아니고.
뭐지? 어디 집이었지? 아니네요. 느낌은 이쪽 집인데. 이럴 수가. 어느 집인지 모르겠어요. 어, 여기 있다. 여기도 방패가 있었네. 큰애 방패도 좀 팔아야 되는데. 파나눔 보고 갈까요? 어, 여기 있다. 하이랄 방패 3000루피. 와. 일단 팔긴 하네요. 3000루피. 그러면은 어느 마법관인지 모르겠는데 좀 근이 세트 좀 싹 팔아버리고 하이랄 방패를 얻으면 될 것 같아요. 내구도가 그렇게 좋다는데 사실 써본 적이 없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집에다 놓고 꺼내본 적이 없어서. 어? 여기 아까 왔던 거기 같은데. 스폰 여긴가? 여기는 아까 왔던 데 같은 느낌인데 여기로 가볼게요. 별걸 다 헷갈리고 있어서. 여기도 아닌 것 같은데 망했네. 없어요. 대우정의 샘 찾는 거 보면 아니고 여긴가. 여기도 아닌 것 같은데. 어? 이 아줌마인 것 같아. 다이아몬드는 안 주고 사파이어 따위를 주는 거지? 어, 다 팔았나 보네요. 사파이어, 루비, 토파즈로 전부 치환됐습니다. 그녀의 활 다 팔았고 방패도 다 팔았네요. 그러면 시작의 마을 다시 가서 방패 매입하고요 마치는 걸로 할게요. 시간 생각보다 꽤 지나버렸네요.
무기 업그레이드도 해야 되고 아이템도 더 사야 되는데. 아까 어느 집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서 또 찾으러 다녀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그래봐야 중간에 어딘가에 하나이니까. 근데 여기가 딱인데. 어? 있네? 아까 딴 집으로 갔었나? 더럽게 비싸요 여기. 자, 하이랄. 와, 방어력 90이에요, 90. 압도적인 방어력과 내구력. 무시면 되고. 자, 일단, 요정이 하나 남아있기도 하고 해서, 카카리코 마을로 이동시키고 오늘은 마치는 걸로 할게요.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